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또 행복한 즐거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언박싱.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숲속다육 식물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요, 숲속다육 식물원의 다육들을 소개해 드릴 때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신나게 소개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소개하는데 펜지철화 같은 경우에 정말 분재처럼 그렇게 멋있었어요. 진짜 하나 거기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사오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신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숲속다육 식물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지금 이 앞에 있는데, 하나하나 다 봐도 정말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놓으셔서 소개할 때도 좀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근데 이런 옐로우 같은 거는 접할 수 없었어요. 사실 처음 거기서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건 없었고, 이런 집시나 이런 집시 아이, 집시 데리고 왔습니다. 집시 군생이에요. 요거가 이제 작은 포트에 있던 큰 것도 있었고, 물이 예쁘게 들어진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고 제가 데리고 와서 좀 다져보려고, 옥상에 노수시켜 보려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쁘죠, 집시. 지금은 이제 그 밝은 보라색이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 이제 조금만 이제 봄이 오잖아요. 조금만 이제 그 햇볕 잘 주고 통풍시켜서 노수시키면 정말 멋지게 변하겠죠. 기대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분갈이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바빠. 집시 군생 요거 가격 착했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착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얼마였는지는. 만원 안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만 원인가 12,000원인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얼굴에 향기되게 한몸 군생입니다. 집시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보여드릴까요? 옆에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집시입니다. 집시. 숲속다육 식물원에서 데리고 온 집시. 요게 가격이 참 착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아이, 군생이에요. 노마드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 군생인데, 이 아이 빛감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맑게 들어주는 이 모습이 정말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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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부분에 약간 초록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요런 식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겉에 입장을 보면, 아, 이 아이가 어떻게 물이 들어주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보죠. 해보는데 깨끗하게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젤리화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군생이네요, 저한테는. 요거는 16,000원에 판매 소개를 제가 했어요. 16,000원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요. 노마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티볼리 로즈. 맞아, 이 아이도 좀 생소했어요. 티볼리 로즈. 여기 옆에서 이런 자구들이 막 나오는 게 특이하다고 제가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기억나네요. 그죠? 여기도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흑장미 교배종이에요. 요새 흑장미 교배종이 엄청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옵니다, 막. 그래서 그물 드는 것도 정말 틀려요. 물 드는 게 가운데부터 굳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색감도 뭐 초콜릿색도 있고, 뭐 흑갈색도 있고, 또 진붉은 색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오고, 그리고 입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고급도 있고, 고급으로 해서 이제 좀 뭐지, 특이종으로 해서 정말 뛰어나게 예쁜 아이들은 또 분류가 돼서 가격이 그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게 새로운 아이들로 막 교배종이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까망 시리즈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요. 이거는 지금 물든 끝에 보세요. 이렇게 다크 초콜릿빛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 가운데부터 이제 젤리화가 돼서 정말 멋있는 설탕 시럽을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쵸? 요거
티블리 로즈, 티블 러블리 로즈가 아니라 티블리 로즈예요.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놨는지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옐로우예요. 옐로우. 이 아이도 정말 생소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누구 닮았다고 제가 그러면서 기억 안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게 그거 같아요. 연지곤지. 여러분, 연지곤지랑 비슷한가요? 틀리죠. 연지곤지는 통통하고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얘는 좀 뾰족하고 짧아요. 그쵸? 제가 보는 눈이 좀 틀린가 봐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지곤지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 말고 그거 올리브랑 비슷해. 맞아. 올리브가 왜 솔방울처럼 분재처럼 키우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리브하고도 약간 닮아요. 근데 올리브가 좀 얇아요. 그쵸? 입장이 신기하시죠? 이렇게 보세요. 한몸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도 키워서 어떻게 변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멜로우는 제가 아는데 옐로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요 군생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숲속다육 식물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요 아이도 전국민 다육. 제가 이 아이 소개할 때 설명 안 했어요. 잘. 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실 것 같아서 너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이두 군생이었고 가격 이 아이도 좋았어요. 10,000원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물에 들어주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저희 집에 5년 키운 아보카도 크림 있어요. 목대가 막 이만해요. 합식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저희 옥상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 키핑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덩치가 큰 아이들은 거의 합식해서 그렇게 모아갖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아보카도 크림 물 피멍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통통해갖고 짧아지면. 이 아이도 정말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군민다육을 저기 다져놓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해서 다져놓으면 햇빛을 이제 통해서 분갈이를 해주면서 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군민다육들이 나이를 먹으면 진짜 환상이에요. 예술이에요. 레티자도 그렇지만 뭐 블루웨이브도 마찬가지. 이런 아보카도도 그렇고요. 집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미모 그 합니다. 아기 때는 왜 가격이 저렴하냐면 키우기가 쉬워요. 아가들은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쉽고. 제가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게 그 번식인 것 같아요. 번식이 잘 되는 아가들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요. 왜냐면 쉽게 번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초보자들도 집에서 입장하나 탁 띄어서 아무 때나 딱 던져놔도 입꼬지가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번식이 쉬워서 많은 그 아이들이 나오겠죠. 탄생을 하겠죠. 아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아보카도 크림. 이 아이도 역시 입꼬지 잘 되고 잘 크고 쉽게 그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게 신기했어요. 센세이션. 여러분 제가 센세이션을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센세이션을 이런 빛감이 나온 아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묵은 아이인가 봐요. 묵은 아이가 이렇게 센세이션이 묵어지면 굳어지면 굳히면 이런 빛감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6,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좋았어요. 가격도 좋았고 군생이었고 얼굴 이쁘고요. 그렇죠. 센세이션 이 아이도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격이 나가지 않는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제 영상 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초보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을 봐도 그렇고 또 제 느낌으로 딱 그 어떤 영상을 소개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일까요? 그래서 저도 옥상에서 이것도 이제 잘 달구어서 예쁘게 길러볼 생각이고요. 이제 뭐 저도 옥상에서 굳어진 아이 빛감 많이 나오고 짝짝하게 다져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는 저도 이제 그거 뭐라고 하지? 정리 좀 해가지고 여러분 밴드에서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해갖고 제가 키우는 제가 관리했던 예쁜 아이들은 또 같이 이렇게 시집도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지금 데려온 아이들은 이제 차차 옥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예뻐질 거예요. 기대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이거는 숲속다육식물에서 내려온 다육들 오늘 언박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데려왔을까요? 같은 아이들을 많이 데려갔을까요? 수량이 그렇게 그 있는 게 다였거든요. 수량이 좀 많지 않아서 혹시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다 시집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습성다육 식물원에 있는 다육들, 이렇게 소개된 다육들이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와서 즐거운 한 10분여 시간이지만 함께 할 때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